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목수입니다. 최근 들어서 AI로 이루어진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네요. 지난 시간에는 챗GPT로 그 스케치업 초보자가 웨병 스케치업을 사용해야 하는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리고 잠시 그 구독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스케치업 단위 표시인 인치를 밀리미터로 변경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겐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진을 그림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목수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브 썸네일을 인디자인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인디자인은 책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책을 만드는 프로그램인데도 그래픽 기능이 너무 좋아서 그래픽 툴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포토샵보다 더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만들고 있는 거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인디자이너로 유튜브 썸네일과 같은 그래픽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인디자인이 책 만드는 프로그램이지만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거나 그래픽을 다루다 보면 인디자인의 사용법을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인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진을 그림처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롬을 실행시킨 다음에 애니메이겐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이 사이트 주소는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미지 입력창과 출력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버전 2를 선택할 수 있는 체크 표시와 버전 2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 표시가 있고요. 우리는 버전 2의 체크 표시를 한 상태에서 이곳에 이미지를 끌어다 놓아도 되고요. 이렇게 클릭해서 가져와도 됩니다. 저는 끌어서 올게요. 여기 제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클릭해서 그대로 끌어다 놓습니다. 한 25년 전 사진인가 봅니다. 이 사진이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돼요. 단순히 클릭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AI가 사진을 그림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정영진 2로 입력을 할게요. 정영진 2로 입력해서 저장을 하였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인 페인트샵 프로입니다. 페인트샵 프로에서 열기를 클릭한 다음에 방금 저장한 정영진 2를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그림으로 변했긴 했는데 이 입꼬리가 좀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원본 파일을 불러올게요. 원본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여기 입꼬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여기 입술도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페인트샵 프로에는 수정 도구가 있어요. 좌측 도구 모음에 수정 도구를 클릭한 다음에 세기는 한25 정도로 두고 크기를 45 정도, 50이 정도 크기로 만든 다음에 조금만 더 줄여줄게요. 45로 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입꼬리가 올라간 부분을 클릭을 해서 주변 색과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잘못됐을 때는 컨트롤 Z를 눌러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클릭해서 이 꼬리가 올라가지 않도록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수정 도구의 역할이 뭐냐면 이렇게 점 같은 거, 사진에 있는 흠집 같은 것을 주변의 색상으로 커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주변 색으로 이 점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주변에 점들을 제거해 주고요. 아까 입술이 좀 이상했죠? 이 부분이 좀 이상하죠? 이렇게 색상이 차이가 나면은 저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주변 색과 비슷하게 맞춰줍니다. 것 같네요. 이런 흉터가 표시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수정 도구는 이런 흉터를 커버해주는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입이 좀 작아지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진2로 저장을 할게요. 다시 애니메이겐 사이트로 돌아와서 먼저 입력되어 있는 사진을 이제 클리어를 시킨 다음에 이번에 페인트샵 프로에서 보정한 진2를 클릭해서 끌어옵니다. 그리고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이 꼴이 올라간 게 많이 보정이 됐죠. 근데 이렇게 검은색으로 아직도 윤곽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정영진 3으로 저장을 할게요.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페인트샵을 실행시킨 다음에 열기에서 정영진 3을 불러옵니다. 이 꼬리는 틀림없이 수정이 잘 됐는데 여기 이제 거무튀튀한 부분이 남아있죠. 이것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수정은 계속 이 수정 도구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바로 검은색이 주변 색으로 바뀌어서 적용이 되고요. 컨트롤 Z 눌러서 실행 취소를 시키고요. 만약에 보정이 잘못될 경우에는 컨트롤 Z를 눌러서 되돌려 놓은 다음에 크기를 좀 줄여줍니다. 크기를 도구의 크기를 좀 줄여서 디테일하게 원본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섬세하게 보정을 해줍니다. 이 정도면 잘 된 것 같네요. 콧구멍 아래가 좀 이상하죠? 여기도 클릭해서 보정을 해줍니다.
눈 주변이라든지 수정 도구 하나로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진이고요. 처음 사진을 그림으로 변경한 이미지입니다. 입꼬리가 너무 올라가는 현상이 생겨서 사진을 보정한 다음 다시 그림으로 만들어 저장을 한 다음에 페인트샵 프로의 수정 도구로 그래도 잘못된 부분을 최종 수정해서 완성한 이미지입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퀄리티가 높죠. 어색한 부분은 계속 클릭해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본인의 캐리커처로 사용할 수도 있고 캐릭터로 사용할 수도 있는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AI 기반으로 구성된 애니메이겐 어플리케이션으로 지금처럼 사진을 그림으로 쉽게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포토샵에서 사진을 그림으로 니터치를 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사진을 이렇게 그림처럼 만드는 실력을 가진 분은 몇 분 안 돼요. 그런데 AI 덕분에 이렇게 사진을 쉽게 그림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요즘에 AI가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해 보니까 하도 신기해서 사진을 그림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간단한 이미지 편집이나 사진 보정 같은 것은 전부 페인트샵 프로를 사용합니다. 페인트샵 프로가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요. 웹 그래픽 프로그램의 최강자라고 불리우던 프로그램이거든요. 저는 아직도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메이겐 V2에서 사진을 그림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인터넷 목소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나요? 많이 서툴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신다면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로 보답드리는 인터넷 목수가 되겠습니다.